자, 이제 2번. 예. 파트는 아씨 미쳤네. 어? 아니네. 어? 아니 그냥 해도 되겠다. 자,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라는 파트예요. 첨단 과학과 질병 예. 치료라는 파트인데, 아무튼 거기 이제 왜요? 소개한 첫 번째 있는 게 의약품이야.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뭐야? 약품. 약이야, 약. 약. 근데 여러분이 약을 생각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그 이제 병을 좋아해요. 알약이나 물약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예. 근데 여러분이 먹는 음식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 약. 약 성분이 들어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 천연의약. 그렇지. 천연의약품이라고 그래. 천연의약. 이제 우리가 이제 천연의약품 중에서도 이제 그 음식 자체를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약성분만 뽑아내서 먹는 게 있어. 그런 걸 이제 생약이라고 합니다. 생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천연의약품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인삼하면, 인삼은 뭐가 떠올라? 돈. 인삼주. 비싸다. 인삼주예요. 술. 인삼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 몸이 차가운 사람들한테 인삼이 그렇게 좋죠. 왜? 인삼에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인삼에 무슨 성분이 있냐?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사포닌. 이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 사포닌이 어떤 효능이 있느냐? 이 사포닌이 어떤 효능이 있냐? 항암작용을 해줘요. 또 하나 면역력을 올려줘. 인삼 먹으면 아 그래. 암을 예방할 효과가 있지. 예방하고 암을 암세포를 좀 억제시키는 내 몸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인삼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입니다. 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그 아까도 이제 방금도 몬스에게 했는데 예. 당신들이 했잖아 몬스에게. 결국에 이제 몬스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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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페인 의미는 뭐? 카페인. 커피. 커피. 커피 버거. 커피 커피 룸룸. 커피. 카페인이요. 카페인. 코카나무. 코카인. 코카나무는 코카인. 마취제비. 마취. 근데 코카인. 마약 아니에요? 마약이요. 카페인 뭐예요? 대마초. 카페인이 대마초냐? 카페인이 뭐예요? 각성작용. 각성작용. 불면증. 아니 불면증이 아니고 불면증 일으키지. 카페인 뭐해? 각성. 각성해. 각성. 심장을 빨리. 각성 작용시켜줘 카페인. 그래갖고 작용하는 거. 아 그런 거지. 그 이 커피도 되게 웃긴 게 그 어디지? 아프리카였나? 어디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나갔는데 군인들이 기력이 없고 막 지쳐 있는데 어떤 장교가 이제 뭐 옆에 뭐 나무가 있길래 그 나무 열매 따서 먹였대. 근데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이더니 전쟁을 엄청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 저 나무 뭐지? 라고 해서 간 게 카페. 이 커피의 출발이었어. 근데 커피 한잔 홀짝 하면 어때? 스생. 어? 맛있어. 선생? 쌩쌩. 아 쌩쌩. 갑자기 선생 그러기 뭔가 했다. 자 그래서 카페인에는 각성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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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가 있냐면 좋아하는 코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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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마약이야. 마취작용을 해요. 마취작용. 마취작용. 코카인 이게 마약이랑 위험하잖아. 여러분 마시는 음료 중에도 코카인 들어간 거 있어. 몬스터. 아니 콜라. 그래서 콜라. 콜라 이러면 코카콜라잖아. 코크. 왜 코크요? 이거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성분 가지고 만든 게 콜라예요. 그 마약.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콜라 원래 뭐였냐면 군용품이었어. 콜라는 원래 군용품이었어요. 여기 커피랑 군용품. 군대에 지급되는 물품이었어요. 왜? 병사들의 뭐 이 콜라를 마시면 우리가 청량감을 느끼잖아. 되게 기분이 좋고 탄산 성분 때문에 청량감을 느끼면서 이제 콜라에 있는 그 당분
그 성분의 일정량이 의약품의 효과가 있어요. 의약 효과가 있어. 그래서 코카나무를 이용을 한 거지. 또 마늘 낭비비 마늘의 양비가 어떻게 마늘에 뭐가 들어있어? 알리신. 그렇지. 알리신. 알리신이 들어있어. 알리신은 뭐래도 항염 몸에 좋아요. 혈당 수치를 낮춰줘요. 응. 혈당이 낮춰주고 항염이 항염 염증을 완화시켜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처한테 마늘 먹으면 염증이 없어져요? 아니 겁나 쓰라리지. 그러면 먹어야 돼. 아프지. 먹어서 없애야지. 혈당 수치를 낮춰준다. 책에 있는 것만 하자. 혈당 수치를 낮춰줘. 난 고추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고추 책에 안 나왔는데. 고추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 누구 지금 배 아픈 거? 캡사이신. 그렇지. 캡사이신. 뭘 해줘? 이것도 약간 항염 효과가 있어. 독초긴 한데 원래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뭐 때문이야? 임진왜란인데 일본이 우리 연맥이라고 고추를 했어. 맛있어. 줬어. 근데 우리나라가 겁나 잘 먹었어. 맛있어. 당시 이제 임진왜란 전까지는 우리가 김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냥 절임 음식이었어. 김치에 김치. 채소 절임이었단 말이야. 근데 고추가 들어오면서 고춧가루가 그 안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김치가 완성인 거야. 당시에는 그냥 채소를 저장식품이었어. 그게 출발한 거야. 또 어떤 게 있냐면 양귀비죠. 양귀비. 양귀비 말. 양귀비는 말인데 여기 뭐 들어있어? 몰핀. 강한 진통작용. 그렇지. 진통작용 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두 개. 양귀비하고 여기 코카인이랑 몰핀. 예. 얘네가 뭐냐면 뭐가 있어? 말. 중독이야. 중독. 그러면은 양귀비 막 1리터씩 들이시고 나가갖고 폭식하면은 아픈지 몰라요? 어. 양귀비 키우면 안 돼. 양귀비 키우면 바로 욕어요. 양귀비 키우면 바로 이렇게 돼.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마초. 대마초. 마이지 마. 마리화나. 마가 그 마리화나 아니야. 마리화나. 마가 뭐야 마. 대마초. 마 아니에요. 대마초. 마. 그러니까 마가 어디다 쓰는 거냐. 마 뿌리는 갈아서 먹고 그 마 열매 있잖아. 그리고 그 마라고 하는 뭐가 섬유가 있잖아. 줄기는 그 섬유를 만들어요. 그리고 피는 꽃이 보여. 대마. 그게 바로 대마야. 대마는 피는 거 아니에요? 말려서 피우지. 우리나라는 뭘로 돼 있어? 마약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마가 그냥 담배 비슷한. 그러니까 중독성은 뭐가 더 세냐면 니코틴이 중독성이 더 세요. 대마보다 오히려 중독성이 더 강해. 그런 게 있어. 한번 빠지면 우리는 뭐가 덜 해로워요? 담배하고 마약하고. 마약 솔직히 둘 다 안 좋지. 근데 마약은 의약품이잖아요. 적어도 알아품이라든지. 니코틴도 의약품이야. 진짜요? 니코틴도 일정 의약품이야. 우리가 그냥 담배를 필 뿐이지. 아, 그럼 좋은 거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키나나무 있네. 키나나무. 키나나무 담배 안 좋은 거 아닌데? 키나나무에서 뭐 나와요? 말라리아 치료. 퀴닌. 아, 퀴닌. 말라리아 치료제죠? 양귀비 먹어보고 싶다. 말라리아 치료제로 활용이 돼. 알았어. 양귀비 먹고. 자, 그래서 이러한 천연 의약품들이 있더라라는 거야. 천연 의약품들이 있더라. 왜? 그거는 뭐예요? 뭐? 그 운동하기 전에 주사 맞고 가면은 근육이 빵빵해지는 거. 아, 스테로이드? 그것도 의약품이에요. 그건 호르몬제잖아. 호르몬제예요? 근육 빵빵이잖아요. 근육이 빵빵이냐면 그 호르몬을 넣어가지고 내 몸에 뭐를 일으키냐면 약간 무슨 효과를 내냐. 호흡을 빠르게 해가지고 혈당을 빨리 소비할 수 있게끔. 그랬고 막 그 자전거 탈 때도 막고 타면은 허벅지 막 울긋불긋해져 푹푹해지지. 푹푹 엄청 빨리 내려요. 영양분을 막 집어넣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세포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뭐요? 덤핑 효과가 있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안 좋지. 일단 약을 썼는데 건강해지잖아요. 그 끝나고 나면은 막 녹쳐내가지고. 그렇지. 끝나고 나면 이제 몸에 무리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자면 말인 스팀팩 같은 그런 효과를. 빡 체력 줄잖아. 그래서 막 광전사 이거 생각해보니까 너네랑 나랑 같이 이걸 해도 나만 이게 찍히네. 치산.
보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저 인간 대체 뭔가. 괜찮아, 나보다 더한 사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합성 의약품이 있어요. 합성 의약품이 있다. 그러면 천연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의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있는 그대로 써도 몸에 물이 자체가 별로 없어. 근데 이거는 추출물을 그냥 바로 써버리잖아? 그러면 마탱이 가버려. 사람 몸에 위험할 수가 있어. 독성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작용이 지나치게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버드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무슨 성분이 나오느냐? 아스피린 성분. 아스피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버드나무 껍질에서는 뭐가 나오냐?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 살리실산. 요게 나온단 말이야, 살리실산. 근데 요거를 사람 몸에 직접 투여를 하잖아. 그럼 요게 문제가 있어. 몸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살리실산을 뭘로 바꿔줘?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뭘로? 아스피린. 으로 한번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주는 거야. 약간 구조를 바꿔줘. 우리 몸에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게. 그 아스피린의 효능은 뭐예요? 해열 진통. 해열 진통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먹는 약 중에 아스피린 있잖아. 아스피린 해열과 진통 효과가 있고, 아스피린 그 외에도 이제 뭐 약간 이제 그 뭐랄까 신경계 작용을 좀 원활히 한다든지 좀 이런 게 있어.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이게 좀 향 정신성 약물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으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푸른 곰팡이. 맞아,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에서 결국엔 추출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죠. 최초의 항생제다. 얘는 이제 항생결수인데, 지금은 우리 아까 배웠잖아. 항생제 어디다 쓴다고? 세균 죽일 때 쓴다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 써도 죽는 세균 거의 없어요. 다 강해졌어요. 애들이 페니실린에 다 내성 생겨가지고 하도 많이 써서 내성이 다 생겨버렸어. 웬만하면 버텨. 그게 병원 가면 슈퍼박테리아라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가 들어 처먹지 않아. 안 죽어, 세균이. 죽질 않아, 이거지. 구무증. 응? 구무증? 죽는 거지. 같이 사는 거예요? 세균 내 몸에서 보면 죽지. 우리 몸에서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티면 죽는 거고, 버티면 사는 거고. 그런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니, 잠깐. 이게 뭐더라? 나무 이름이 탁소리든가? 아닌데. 주목. 아, 주목나무, 주목나무. 주먹나무. 주먹나무에서는 뭐가 나오냐? 탁솔. 책엔 탁솔이 나오죠. 탁솔이나 탁솔이나. 탁솔이라고 하죠. 얘는 또 뭐야? 항암제. 항암제. 항암제 쓰입니다. 이러한 약품들이 있더라는 거지. 합성의약품은 중요한 게 뭐냐? 천연의약품은 있는 그대로 써도 무리가 없었지만, 얘들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바꿔줘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양귀 요거 쓰기예요? 이거? 예. 아니, 중독성 있다고, 중독성. 그런데 뭐 쓰기요? 아니, 많이 쓴 문제지. 그래서 병원 의사들 가끔 보면, 의사 가끔 보면 진짜 마약하는 의사들 가끔 있어. 가끔 있어. 마약, 코로 마시잖아요. 책상에다 탁 놔두고. 필로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고. 예. 찔러 넣잖아. 다음 이거 요거 요거 가루 이것도 있고, 코로 이게 냄새 이것도 있고. 환각을 경험하면 본다면 불어보든가. 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중에서 안 팔고 본드를 본드를 왜 불어? 아니 그 전용 본드 있다는데. 아니야, 일반 본드도 되긴 돼.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옛날에 어린 시절, 요즘에는 이제 본드 불고 가스 불고 이런 애들이 없는데. 가스로 유행이 들었는데. 없는데. 없는데. 옛날에 있어. 없는 게 없는 게 아닌데. 요즘에 안 하잖아. 요즘도 많이 안 해. 본드를 불어? 예. 본드는 많이 없잖아. 요즘은 본드에서 진화했어요. 뭘로? 락카카. 락카도 쓰냐? 요즘 막 비닐봉지에 딱 이래갖고 이러가는데. 진홍들이야. 옛날에 가스 어떻게 했냐면, 그 가스 부탄 가스 누르면 이게 칙 나오잖아. 이거를 이 사이에 껴. 앞니 사이에 딱 끼고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여기다 가끔은 치식 나오지.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차가운 게 나오잖아. 뭐 이빨 다 깨지고 몇 번 하다 보면 아니 막 박살나. 코나 안 마셔요? 바로 이제 흡입할 수 있던가. 본드는 이제 어떻게 하냐, 봉제다 이렇게 후후후 하지. 후후후 하면 이제 뿅 가. 그럼 막 진짜 막 공룡 날아다니고 그래요? 어 그렇다. 이제 누가 불었는데 그런 얘기가 누가 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래. 아무튼 이 무슨 환각이야. 그 밖을 나갔더니 공룡이 뭐 앞에서 걸어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쓰리버스요? 안 해봤지. 나는 그때 당시 너무 소심해가지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아니 별로 그러진 않아. 아직 내 뇌세포를 아직까지 죽이고 싶지 않아. 하면 죽어요. 아무래도 뇌세포가 상하지. 응? 상하게? 내가 솔직히 술은 마셔 담배 아픈다. 아프요? 뭐 왜 피가 생겼어? 아니 술 안 마시게 생겼어요. 퇴진이었다. 응? 태진이 왜 순수하게 생겼잖아. 네 그렇죠. 딱 봐도 궁금하게 생겼다. 궁금하. 그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또 신호가 전에 고백한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했었는데. 아 근데 계속 계속 뭐 라카? 아 또 뭐지? 신호가 좋아해서 고백한 여자가 라카 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데 태진이가 수입 좋아하는. 근데 그 여기 말고 연방울 수입으로 막상 있잖아요. 거기서 신호 좋아하는 여자가 태진이야. 막 하다가 죽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때 막 그 쓰러져가지고 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막 뒤처리하는 거 하고 그랬어요. 와 태진이 계속해? 태진이가 또 노스님 좋아하는 계속해? 저희 말을 하니까 뭐 계속해? 그러고 있어요. 알았어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미안해. 나 바꾼 거야. 그만해 계속 나오잖아. 하지마. 큰일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럼 신약은. 사실을 말했죠. 그 신약의 개발 과정이에요. 신약 개발 과정. 그럼 신약은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맨 처음에 이제 뭘 해? 기초 탐색 작업을 합니다. 그렇지. 맨 처음 하는 건 기초 탐색 작업이야. 기초 탐색을 합니다. 이 기초 탐색 작업에 많이 들어간 게 뭐냐? 그 조선시대에 써졌던 의학서 이름이 뭐야? 조선시대 동의보가! 동의보가 허준이 썼죠. 예. 그 다음에 그 외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의학서들이 있어. 고대에 쓰여졌던, 옛날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의학서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은 뭐 곧불의 효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곧불이라는 건 감기야. 응? 근데 이런 게 효능이 있다 라고 본 걸 보고 거기서 먼저 탐색을 하는 거야. 옛날에 효능이 있다 보면 여기 어떤 성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탐색 작업을 먼저 합니다. 민간요법도 탐색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민간요법 중에서도 거기서 이제 추출되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민간요법이 100% 다 맞진 않아. 의학적인 개념. 그 뭐라고 하지? 플라시보 효과라고 알아? 플라시보 효과? 예. 예. 빨간 약. 예. 빨간 약 발라주면 이건 만병치료제야. 다 고쳐져 그러면. 옛날에 군대는 그 허연 알약이 하나 있어. 배 아파도 흰색 알약. 머리 아파도 흰색 알이야. 다쳐도 흰색 알이야. 다 흰색 알이야. 근데 어쨌든 다 나아. 그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고. 두 번째 뭘 해요? 기초 탐색을 했으면 뭐 하는 거야? 이제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초 탐색 작업을 해서 뭐 마늘에 감기에 좋은 성분이 있다더라 라고 하면 마늘 성분표를 쫙 뽑아. 그래서 이 성분 추려내는 거. 이 중에 대체 감기 효능을 보이는 건 뭘까? 그래서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뭐예요? 인상실험. 전인상실험. 그렇지. 전인상실험이라는 거야. 불쌍하다 동물들. 전인상실험은 뭐냐? 사람을 직접 꽂을 순 없잖아. 왜요? 예를 들면 이 양 넣는데 기억을 했잖아. 사람 죽어버렸나? 독일하고 일본 동물도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미친놈들이. 근데 왜 동물을 맞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죽을 수는 그나마 생각하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생명과학적 입장에서는 누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먼저야.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순위가 밀려나는 것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동물한테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독일하고 일본은 사람한테. 아니 그 나쁜 놈들이야. 그 놈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사망했지. 응. 그 마루타. 마루타가 그거지. 마루타야? 마루타라는 말이 그거야. 그 거기 의약품이 제일 좋잖아. 그 의약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사라졌어. 그 자료가 어디 증발됐어.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자료 얼마나? 뭔 자료? 연구했던 그 자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우슈비츠나 이런 데서 사람을 몇 도씨로 냉각을 시켜서 얼리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거. 팔을 얼려놓고 망치로 깨부려 팔을. 오, 그 봤어요. 설거지. 그 아 말고 그 영상 봤어요. 아 그래? 북극에서 사람 팔 이렇게 해놓고 묶어놓고 물 뿌린 다음에 다 얼려놓고 뭐 이상한 물에다 넣고 빼가지고 하니까 살 다 벗겨지던데요. 어. 뼈만 남았고 이러고 있더니. 아 아무튼 별로 좋지 않아. 어쨌든 전 이상형 동물 가지고 하는 거지. 순산에 뭐 쥐, 토끼, 그냥 이렇게 올라올수록 이제 원숭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유형관계가 먼 짐승부터 점점 가까운 걸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일단 이제 조류나 이런 거 쓰고 그다음 포유류를 넘어오고 포유류에서도 이제 영장류 쪽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온 거지. 개, 원숭이 쪽으로. 사람이랑 제일 가까운 게 침팬치 이쪽이야. 그러니까 침팬치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해? 드디어 이제 임상시험. 세계에서 임상실험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왜요? 돈? 청춘들이 돈 벌 거리가 없잖아.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임상실험 알바 생기면 다 지원하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보험도 다 들어주고 막 여러 가지 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임상실험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건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어떤 그 임상실험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약 테스트가 있고 심리? 아니야 심리가 아니라 신약 테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과정을 거쳐서 신약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 있고 혹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그 약품이 아직도 이제 효과가 있느냐 쓰다가 안 쓰는 약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느냐 이걸 보기 위한 실험이 두 가지가 있어. 차라리 두 번째 거는 옛날에 이제 어느 정도 임상이 돼가지고 검증이 된 거라 괜찮아. 근데 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펼칠지 모른단 말이야. 막 며칠 이제 임상실험 하고 나서 갑자기 피부가 엄청 어두워졌죠. 막 이런 보상 못 받아. 몸에 안 들기 때문에. 어 있어.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아직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되게 합병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계의 어떤 약물인데 이게 잘못 이상이 되어가지고 건드리면 엄청 아프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신경이 마탱이 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임상시험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 뭐해 이제? 허가 및 특허 출원. 허가를 받고 허가 및 특허 출원 그 다음에 특허를 넣는 거야. 허가 특허가 있는데 요렇게 하고도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건 단기간인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지금 그 약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약 성분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무슨 질병이 있었는데 이게 그 질병에 되게 탁월한 효과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먹으면 이 약을 그때 당시에 개발한 신약이었는데 이걸 먹으면 금방 이게 몸이 나아. 그래서 당시 유럽 쪽에서 이 약을 되게 많이 먹었어. 질병은 많이 없어졌겠지. 효과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팔다리가 없는 태아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해. 기형아들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임산부들이 이 약을 복용을 하잖아. 그러면 태아의 이 뭐냐 발생 과정에서 팔다리와 팔과 다리의 분열이 억제가 돼요. 분화가 돼요. 팔다리가 안 생기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도 있어. 그러니까 이 약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어디에서 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테스트 실행을 해야 되고 계속 조사를 해봐야 돼. 이게 1, 2년 사이에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 이 의약품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프레온 가스 알아? 프레온 가스? 예. 프레온 가스가 뭐야? 헤어스프레이. 냉매야. 냉매. 냉매. 냉매요? 냉매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제 스프레이나 이런 거 보면 안쪽에 뭐가 있어. 차갑게 보관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가스가 프레온 가스였지. CFC.
근데 이 프렴가스 당신이 개발했던 이 사람 떼돈을 벌었어. 이 프렴가스 때문에 전 세계로 팔렸거든. 근데 이 프렴가스가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어디 성층권에서 오존층을 분해를 시켜버려. 그러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 프렴가스 위험. 지금 프렴가스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쓰면 잡혀가요. 지금 스플릿 뭐 있어요? 다른 냉매로 교체가 됐어요. 어. 개발을 해가지고 냉매를 교체를 했는데, 근데 이 프렴가스가 100년을 가, 100년을. 그 당시 쓰던 프렴가스가 아직까지 대기권에서, 성층권에서 오존을 깨먹고 있어. 지금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신학도 마찬가지. 이건 근데 이제 생명이랑도 관련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조심하고 해야 되는 거지. 됐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약을 쓰지만 나중에 아마 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 직접 뭘 막 인공 조직을 밀어넣는다든지 하는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뭐 염증이나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봐서 스케일 떠서 이상의 여부를 바로 판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라는 게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다른 걸 나가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자, 두 개만 보자. 당구장 표시. 자, 하나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면 줄기세포 여러분 그 분화라는 거 알아? 분화? 예. 분화가 뭐야? 화산폭발. 아 그럴 줄 알았어. 그 얘기할 줄 알았어. 왠지 나도 이 분화를 뭔가 분화구를 떠올릴 까 생각했는데 진짜 그걸 떠올리네. 분화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하나의 세포가 어떤 거는 뼈도 되고 어떤 건 뼈도 되고 어떤 거는 위도 되고 또 어떤 거는 심장도 되고 뭐 발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지. 이거를 분화라 그래. 각각이 여러 개의 조직 기관으로 나눠져서 만들어진. 근데 이 줄기세포라는 게 예전에는 뭘 썼냐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썼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만들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한정적이야. 신경 같은 것도 못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팔이 잘렸어. 팔을 다시 못 만들어. 근데 황우석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 황우석 연구했던 건 배아 줄기세포라는 거야. 배아라는 게 뭐야? 태아. 태아 전 단계가 배아. 수정란으로부터 8주 정도까지를 우리가 배아라고 하는데 원래 수정란은 세포가 몇 개야?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하잖아. 상실기와 배아기를 거쳐서 이런 거대한 세포가 되구나. 이 하나의 세포가 온몸의 조직을 다 만들지. 그러니까 이 세포는 뭘로든 분화가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반신 마비 걸렸어. 그러니까 여기 중추신경을 막힌 가버린 거지. 척수가 마비 갔어. 그럼 여기다 이제 배아기 세포를 딱 심으면 척수를 이어버리는 거야. 다시 이어주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는 척수 모든 조직, 인체의 모든 조직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뭘 이용해서 하니? 핵 치환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핵 치환 기술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핵 치환 기술. 핵 치환 기술이 뭐냐? 핵 치환 기술이 뭐냐면, 우리 그 난자 있잖아, 난자. 난자. 난자 있으면 난 핵 있을 거 아니야. 난 핵을 제거를 해. 난핵을 제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난핵을 제거를 하고, 난핵이 사라지지. 그럼 이 난핵이 사라진 여기 난자에다가 뭘 넣냐면, 내 몸에 있는 체세포의 핵을 넣어. 체세포의 핵을 넣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몸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뭘 거쳐서 분화가 뭐 뭘 거쳐서 난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난할을 거칩니다. 포배 단계에 대해 포배 단계. 포배기에 이르면 이제 이 세포는 뭐가 될 수 있다.
온몸의 조직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배아 줄기 세포 연구야. 거짓말 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기술이 잘 나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뻥친 거야. 결과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뻥을 쳤어. 네. 사진 조작한 거 이래가지고. 지금은 중국 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별의별 실험이 다 있는데 원숭이 목 잘라다가 다시 붙이는 실험을 했어요. 성공했어. 진짜요? 근데 오래 못 가고 다시 죽었지만. 그런 것도 했어. 러시아에서 심지어 이제 사형수 가지고 사람 목 잘라가지고 붙이는 실험도 한대. 그런 것도 한대. 아, 그 하긴 했어요? 사형수? 아직 안 했어. 한다고만 얘기했지. 진짜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난리가 난대. 설마 하겠냐?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기회가 아니에요. 왜 난리가 나요? 사형수잖아. 아무리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도 IS 리더 잡아가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문제는 뭐냐면 생명 윤리적 문제가 항상 따라요. 요거를 생명체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가 항상 따르지. 근데 만약 내가 아까 그대로 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정란은 복제인간 돼요? 어, 이거 키우면 복제인간 되는 거지. 되긴 돼요? 하면 하는 거지. 근데 마음대로 하기가 애매하지. 동물 가지고 성공했어. 동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돌리는 게 옛날 꽃날 이야기. 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돌리. 어, 이런 식이지. 핵심한 기술을 썼죠. 어디다 키워요? 그냥 키워. 그 여기 그 배지에다가 키우는 거야. 그 있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여기 어머니의 품으로. 인큐베이터. 그건 인큐베이터는 아니고 좀 비싸게. 그냥 그런 거 있어. 여기는 양분을 공급해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 영화 있던데, 제보자.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바꿔. 제보자도 재밌던데. 제보자. 하우스 오브 박스 피플. 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아무튼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뭐 여기 유전자 치료라고 돼 있는데 진테라피라는 거야. 진테라피 유전자를 이용한 기술인 거죠. 유전자 치료라는 거는 뭐냐면 그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좀비 말고 바이러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리버스 역전사를 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있어요. 역전사? 역전사가 뭐냐면 여러분 배웠잖아. DNA 복제하고 전사 번역한 게 먼저 단백질 합성한 거 있었지.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건 DNA를 통해서 RNA로 가는 거잖아. 예. 이게 전사였잖아. 역전사는 뭐냐면 RNA. 바이러스들은 RNA를 가지고 DNA 합성을 하는 거야. 이게 역전사야. 기대인데? 어떻게 돼요 그럼? 근데 이 바이러스가 무슨 짓을 하느냐? 바이러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기에게 있는 요 유전 정보 있지? 요거를 숙주에 유전자에다 갖다 꼽아버리는 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유전자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생각도 없어져요? 생각은 내 유전 형질이 바뀐다고. 갑자기 파란 눈, 파란 눈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 갑자기 노란머리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라는 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 이 바이러스가 지껏 갖다 뽑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해. 병 중에 버블보이즈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 버블보이즈 증후군. 이 사람이 뭐냐면 면역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난 거야. 면역을 못 해. 아까 우리 면역 배웠잖아. 방어 기작이 없어. 세균 들어가면 바로 죽어. 1차도 없고 2차도 없어. 없어. 그럼 나오자마자 죽지 않아요? 그니까. 그 버블보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풍선처럼 생긴 이 거품처럼 아니 거품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뭐라 하냐 이거 거품 버블입니다. 거품이겠지. 이렇게 이제 그 집이 있어. 집 요런 동그란 막 같은 게 있고 여기는 항상 공기도 필터된 공기만 들어가고 음식도 다 멸균된 음식만 딱 넣어줘. 잘못 접촉해서 세균 들어가면 이 사람 죽거든. 그 사람 면역체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에다가 바이러스에 뭘 삽입을 하느냐? 면역 유전자를 삽입을 해. 면역 유전자를 삽입을 해요. 그럼 바이러스가 이 면역 유전자를 들고 가가지고 어디에 넣느냐? 자, 사람이 DNA에다가 이 유전자를 바로 꽂아 넣는 거야. 여기다가 면역 유전자를 넣어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서 면역 기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면역 기능이 생기는 거지. 면역 기능이 생깁니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단지 이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이 자식이 어느 자리에 갖다 꽂아낼지 몰라. 어느 자리에 꽂아낼지 몰라. 그러니까 요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뭘, 백혈병에 오히려 걸려버렸어. 왜 그러냐면 정상 DNA가 바뀌어버린 거지. 잘못 꽂아가지고 면역은 생겼는데 백혈병 걸려가지고 이제 오히려 새로운 병을 얻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진테라피.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이 필요한 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면역 유전자를 정확히 사람 DNA 어느 자리에 꽂을 것인가, 요게 정의가 딱 돼야지. 그걸 발견하면, 그렇지, 그 자리만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만 수행이 되면 오늘 노벨상 까미지 마. 아, 노벨상 받아야겠다. 대학 가서 한번 연구해 보셔도 되고. 저 근데 위 바이러스 사례 나왔어요. 이거? 아니, 역전사. 바이러스 사례? 네. 어떤 사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 바이러스 감염되면. 어, 안 걸린다니까. 안 걸려. 어, 일반적인 경우는 얘가 안 걸린 경우더라. 안 걸려. 안 걸려. 어. 암을 옮긴다고. 암을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이 들어오면 내 몸의 정상 DNA를 불량 DNA로 바꾸는 거야. 이상 결함의 DNA를 바꿔가지고 암이 걸려요, 오히려. 암세포를 만드는 바이러스야. 좀비 바이러스는 뭐예요? 실제로 있긴 있어요?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걔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생명체의 조건이 여섯 가지가 있거든. 예. 여섯 가지가 있거든. 일단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살아 있어요, 그럼. 근데 좀비는 뭘 먹어, 안 먹어? 사람. 사람을 먹니? 네. 그럼 먹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 물질 대사가 일어나겠지. 먹지 않아. 물기야지. 물기하고 먹진 않지 않니? 근데 계속 살아있어요, 신기하게. 그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잖아. 언데드라고 하지 그래서. 언데드. 그러면 그 시체는 원래 이렇게 썩잖아요. 그 걔도 막 썩어요? 부패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좀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좀비가 죽어있는 시체가 움직일 수 있는 기작 원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해서, 자기 몸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시키는 거야? 내 세포를 자기가 소화시켜버리는 거지. 내 세포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광합성이에요? 광합성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 세포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좀비가 먹지 않고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에너지를 얻는 영양분이 어디 있을까? 지 몸에서 있겠지. 계속 다르다 보면은 세포 하나씩 하나씩 다 뒤져요. 그렇지. 결국에는 불 다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아닌 게 나의 생각이. 내가 지금 막 배운 지가 좀 돼가지고 그게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 뭐 있었는데. 내 세포를, 그게 유식한 말이잖아. 세포를 소화시키는 그 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단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여기까지 왔죠. 다음 시간에는 과학적 진단도 들어가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너넨 그냥 인간 보는 거 알아서 해. 카페에 올려둘 테니 보시든가. 예. 좀비는 재밌겠다. 어? 재밌겠는데? 좀비 돼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진짜 재밌는 게 그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비가 바이러스라면은 항체를 만들 수 있으면 살릴 수 있겠지. 정상적으로. 그 원바디스? 원바디스라는 영화는 뭐냐면 좀비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린 거고. 그런 영화도 있고. 워킹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로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뭐였더라? 그 계속 워드 오브 제트. 아, 레지던트 이블. 이것도 좀비 영화잖아. 워드 오브 제트는 그건 뭔지 몰라. 부산행. 부산행이 극찬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 제대로 한국형 좀비를 표현했기 때문이야. 역대 이전의 좀비들은 그렇게 빨리 달리고 바로 변하는 좀비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 여태까지 그런 좀비는 없었거든. 그게 워드 오브 제트 한국판이라 했는데. 아, 그래? 예, 그거 마지막에 다 좀비 되는데 감기라는 좀비가 원래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건강한 생명체를 무나봐요. 그래서 감기라는
그 병을 걸린 감기에 걸리면서 좀비를 피한 거예요. 아 좀비인데 부산에 그냥 좀비 기어 뚜둑이 편하다가 그 도망가는 거잖아요 기차 타고. 부산에 이제 서울역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니 웹툰 애니메이션 여기서 출발했어요.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물로 지정했는데 미래가 과거보다 먼저 나왔어. 애니메이션이 저 뒤에 나와요. 성우 신은경. 신은경이야 신은경. 신은경. 신은경하고 그럼 유승민. 서울의 마지막 장면에서 아빠인 줄 알았던 십새끼 와가지고